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대 나는 슬퍼도 겉으로 웃었지만 흐르는 눈물 몰래 감추려고 하늘만 보았지 우리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도 나는 좋았어 이대로 행복했어 서로 아껴준 너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 오오 나나나나나 Slice that is still lit about the night Although we both lie close together We peer minds upon the side Was it something out of sight or something out of deep Did my words not come out right Do I try not to hurt you Do I try But I guess that's why they say every love Just like every night has it dawn Just like every cowboy sings a sad, sad song Every rose has its soul Listen to our favorite song playing on the radio Hear the DJ say love so come up each come out each go But I wonder does he know Has it ever been like this And I know that you'd be here right now I couldn't let you know somehow I guess Oh, just like every night has it dawn Just like every cowboy sings a sad, sad song So much pain Like the night and cause the under hill But scar that scars
several of the 95. Know what to say. Steady making love, we both make ourselves away. And now I hear about somebody new. Never that I miss that most to you. The hues that tears me all inside. And you see you cost me like a love, I guess. Every rose has its song. Song. Every rose has its song. Thank you.
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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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어느 날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너 다시 봤어 내 상상 속에 너를 묻어둔 채 10년
갈 수만 있다면 난 웃으며 널 보내줄 거야. 나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닥터K가 원래 가수 출신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던 노래들 다 제가 연주했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건데 좀 들을만 하십니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버틴 이유가 있거든요. 무무님은 며칠 동안 저 방송 듣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가 돌파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오늘 승부수 띄운 거는 그래도 뭐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만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자신보다도 나를 염려했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나
그리고 이런 부위에서도 제가 시나리오는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지받으면 끊고 여기 올라오면 다시 매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길게 오늘 그냥 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여기서 반등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반등한 차가 훅 밀려버리면 제가 따라가지 못하면 손실 그대로 그냥 확정 짓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확신이 있었거든요. 밑으로 깬다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들고 왔습니다. 평소하고는 좀 다르죠. 지나고 나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깨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받으면서 안 깨고 올라갔으면 여기 탄탄한 지지선이 되는데 한번 깨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깰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버티는 겁니다. 그냥
네, 길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 제가 방송할 때 안 들어오셔가지고 잘 못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1번을 보시면 피보나치 조정 때 제가 참고 좀 해야 되는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42달러에서 47.32 그러면 382 지점, 50% 지점, 618 지점, 618 지점이 최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일은 그런 모습이 보였죠. 자, 그러나 618도 깨어버렸어요. 처음엔 지지했죠. 618이 44.06이거든요.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수도뱉던 지점이 얼마입니까? 44.05입니다. 그리고 반등했어요.
제가 11년 동안 봤거든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지지와 저항, 그걸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방송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 매수 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락 포지션 들었을 때 목표치를 잡는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늦게 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저음에서 아마 열었어요. 오늘 좀 빨리 열긴 했는데 오늘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간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올라갈 때 물량을 좀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진짜 승부수 띄웠습니다. 저는 밑으로 빠진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뭐 여기서 멈췄지 않습니까? 뭐 완전 저점까지는 제가 못했지만 여기서 한 절반 끊어버리고 나머지 여기 인근에서 다 끊어버렸는데 물량을 작게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조금 스윙 스타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끊으려고 제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밑으로 제가 확 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버텼습니다. 이거 왜냐면 여기 위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우고 가면 제가 뭐 틀린 거고 여기서 밀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들어올린 척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세게 밀어버리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승부를 걸었습니다. 진짜로 다행히 플러스권으로 마감해서 다행인데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많이 해야죠. 이런 것이 좀 문제거든요. 제가 비중만 안 키웠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저항 많이 믿기 때문에 저항에서 그냥 매도를 때렸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왔을 땐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수 또 매수 그 다음에 뭐 매수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 진짜 승부를 걸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매매의 선순환이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작게 들어가면 뭐 깨져봤자 뭐 얼마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44.06 자 깨고 다시 들어 올리죠. 강하게. 그러나 뭐 44.27 2027 저항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강하게 들어 올리긴 합니다. 지금 매도 팔자 중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깊은 밤이 찾아와도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는데 이제는
매수 사자 중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너 다시 봤어 내 상상 속에 너를 묻어둔 채 10년이 지난 후에 한참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은 채로 너의 눈만 난 바라보고 있어 난 괜찮아 네가 행복해진다면 잘생기고 수만 있다면 난 웃으며 널 보내줄 거야 나의 바람도 그와 같을 테니까
자, 오늘 매매 181만 5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닥터케이TV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시간 크루드 오일 매매 방송 올라와 있습니다. 공부할 만할 겁니다. 주말에 공부 좀 하시고요. 제가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주 일요일마다 6시에 제가 종목 상담 방송 할 예정이거든요. 참여 인원이 좀 많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한 두세 분밖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간 나시면 들어오시면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